오늘 이슈는 음원 사재기 논란, 홍콩 선거 결과입니다. 작년 이 곡 기억하시죠? 트와이스 블랙핑크를 제치고 음원 사이트 1위를 하는 바람에 음원 사재기 한 거 아니냐, 매크로 돌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요.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지만 사실 가요계에서 몇 년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이번엔 블락비 멤버 박경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가수들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 좀 하고 싶다라고 저격한 건데요. 당사자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꿈꾸민들 주말 동안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가수들과는 별개로 지난주 라디오에 출연한 가수 딘딘의 발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음원 사재기가 너무 많아서 차트가 콘크리트다라고 했는데요. 최근에 오디션 프로그램 순위 조작 논란으로 가요계가 시끄러웠잖아요. 이번 일로 음원 차트 믿기가 더 어려워진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반년 동안 시위가 계속된 홍콩에서 운명적인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개표 결과 범민주 진영이 구의회 452석 중 300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지금까지는 항상 친중파가 다수였는데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180도 결과가 뒤집힌 겁니다. 이번 결과는 그동안 시위에 강경하게 대응해왔던 캐리람 행정부를 비판하는 성격이 큰데요. 홍콩의 행정장관은 우리로 치면 대통령격인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우리처럼 직접 투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거인단을 통해서 간접 선거하는 방식으로 선출을 하는데요. 그래서 2014년에 홍콩 시민들이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우산혁명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결국 실패했죠. 이번에 처음으로 범민주 진영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직선제를 포함한 정치 개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여줬다는데 시민들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가 정말 거의 다 갔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 다 잘 지키고 계신가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안녕. 네.